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손님분 심어드리기 컨텐츠로 돌아왔어요. 아, 늘 말씀드리지만 3월이 되고 봄이 찾아오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이 컨텐츠로 자주 찾아뵙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주 예쁜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대화 소리나 작은 소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손님분 심어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또 손님의 분을 심어주는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찍을 아이는요? 자, 이제 지금 두 손님 분인데, 교차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서. 자, 첫 번째 아이는 이제 플로리디티라는, 자, 이 아이. 심어볼게요. 언제나 인기 있는 아이죠. 자, 깔망을 넣고. 보면은 플로리티가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끊어져 있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도 이게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저는 원래 이제 꽃대를 이렇게 끊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꽃대가 한 식물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원래 이 아이들은 꽃을 보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나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제거하시고 하나나 두 개 남겨 놓으시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너무 많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지나치게, 왜냐면 이 아이들을 꽃을 보는 아이들이고, 꽃이 너무 이쁘다 그러면 꼭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꽃을 보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맞아요. 굳이 꽃을 너무 많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 친구들은 얼굴이 주위이기 때문에, 꽃을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자, 이 정도 털고, 자. 흙이네요. 이거 흙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화분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핑크색, 핑크색. 이제 이것도 깔맞춤. 핑크 공주네요. 어떤 게 화분인지, 어떤 게 식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색감의 조화가 또 예쁘게 보이죠. 네. 굉장히 예뻐요. 하나를 이렇게 딱 심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가 돋보이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얼굴들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원래 합식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이쁘지 않아요. 만약에 플로리디티가 이 아이가 얼굴이 조그만하다 그러면 합식해놓으면 이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 크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이거 심었을 때 이게 이제 흔들거리는 개념이 있죠. 그쵸, 그쵸. 이것은 애초에 조금 밑으로 넣어서 이제 마사로 여기를 넣어주면서 살짝 이게 이제 걸치게끔. 단단하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딱 되겠죠. 사이에다가 이 마사를 깊이 넣어주면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편안함. 그러죠. 에이스. 시몬스예요. 아, 시몬스인가? 아, 시몬스였구나. 그렇습니다. 네가 아니어서 나는 에이스로 또 뒤집할 뻔했네. 그럼 안 되죠. 자, 이렇게. 그 연꽃 같이 생겼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플로리디티는 연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예쁘다. 정 가운데 딱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플로리디티 하나 자 됐고요. 네. 자, 꼬맹이 하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것은 정말 스파이시. 네, 정말 예쁘죠. 맞아요. 스파이시. 요 아이를 굉장히 예쁜 친구예요. 맞아요. 발톱이 빨갛게 물드는데 피멍이 된답니다. 정말 이런 맛에 다육이를 키우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할 만큼 분이 하얘니까
돋보이고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은 아까 이제 저 아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깔맞춤이고 이제 이것은 식물이 돋보이게 하는 그렇죠. 대조된 개념이죠. 화분이 완벽한 배경이 되는. 여기서 안 나오려고 하네. 최근에 이제 물을 좀 줘놔서 좀 젖어 있죠. 요것도 흙이 아니라 조금 털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흙 털지 않는 이유를 매 영상 설명을 해도 매 영상 달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전입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좀 제거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떨어질 애들이라 좀 제거해주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털어주고. 벌써 예쁘군. 너무 이쁘죠? 네. 이 하얀 분이 은근히 잘 어울려요. 모든 다육이에게. 네, 다육이들이 다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굉장히 예쁘죠? 안 보이죠? 네, 조금 팔이 좀 아프죠? 감사하네요. 풍설 대란의 리액션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를 마사로 고정을 또 해줄 겁니다. 예뻐라. 해가 지금 들어가서 좀 안 예쁘게 찍힌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햇살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 좀 흐려졌어요. 구름이 껴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 예쁘다. 괜찮죠? 네, 스파이시. 스파이시였고 다시 뭐 큰 걸로 한번 와볼까요? 그럴까요? 왔다 갔다 하시네 오늘. 네, 자 요것은 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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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화이트 샴페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것이 아마 흙이 아닐 수도 있어서 아니네요. 그러죠? 흙이 아니어서 빼줘야죠. 근데 뿌리가 봐봐요. 뿌리가 두네. 아 정말 너무 건강하죠? 그러니까요. 너무 건강하죠. 이게 진짜 흙 털기 싫은데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며느리들이 여기도 많이 사네 또. 아, 아. 며느리들 곤란한데. 원래 이 며느리, 지 며느리들이 원래가 이 이런 낙엽을 먹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이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이게 이제 생을 먹어요, 생을. 근데 정말 뿌리가 너무 좋다. 그니까요. 아 정말 털기 싫을 만큼 좋은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털어야죠. 털어줘야 돼요. 이건. 안 섞이기 때문에 흙이 아니면 뿌리가 좀 안 다치고 하면 좋은데 살살살 달래서 털어보십시오. 이거 지금 주인이 누구시죠? 여기 어디요? 이엄마. 어. 네. 이쪽으로. 아. 아 이쪽. 예. 예. 지금 요 뿌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심어 드리면 그 지금 어디다 놓고 키우신다고 그랬죠? 베란다. 베란다? 네. 비 맞는 장소는 없죠. 네. 그 베란다 거리도 없어요? 예. 네, 그래요. 이게 지금 건강하니까 지금 당장은 물 주실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물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듬뿍 물을 좀 주셔서 이게 지금 보면은 굵은 이게 다 굵은 뿌리예요. 이게 네 이 잔뿌리는 여기서 또 굉장히 잔뿌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굵은 뿌리에서 이제 또 뿌리가 새롭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굵은 뿌리가 많다라는 것은 얘가 굉장히 싫어하고 잘 죽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굵은 뿌리만 있으면 안 되고 잔 뿌리가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은 나중에 물을 듬뿍 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아도. 안성맞춤이네요. 뭐야? 자. 아빠는 합식이 좋으신가요? 이렇게 하나씩 심으시는 게 좋으신가요? 이 사실 하나씩 심는 게 좋죠. 합식은 제가 이제 합식을 많이 하고 뭐 나름 뭐 잘한다 생각하지만 합식은 어려워요. 그렇긴 해요. 매번 합식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어가지고 일단 조화로 와야 되고 그 조화를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이제 아마 그 집에서 분갈이 하세요? 합식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합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그 손님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합식해달라고 하면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해드려야 되는데, 아, 영 아니다 싶으면은 나도 찝찝하고 본인도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합식한 이유가 이쁘려고 합식한 건데 진짜 조화가 안 맞다 그러면 안 이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식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씩 심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심는 것이 좋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금 이제 그 심으면서 이제 뿌리가 거의 이제 흙이 털려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밑에 부분을 잘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공간이 많이 생겨가지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쿡쿡쿡쿡 찌르거나 통통통통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흔들리죠? 그죠? 이것을 이제 마사로. 고정핀으로. 이렇게 해서 안쪽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제 뿌리하고 이 몸하고의 그 마사가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직접적으로 흙을 안 닿잖아요. 물을 직접적으로 안 닿아요, 이게.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자,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여기서 찍어야 돼. 보시고 별거 아니면 좀 다시 빠꾸 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 자, 레드탄. 레드탄. 최소한 저기 뭐야, 유튜브 한 사람 두 분은 이제 보실 거라고 이제 확신이 드네. 보실 거잖아요. 본인들 거라. 지금 맨날 보시죠. 아, 그래요? 계속 옛날 거. 이건 더 많이 보세요. 자, 이건 레드탄이고. 저요? 저 다이어트를 해서 그래요. 생각보다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제가. 자, 이건 레드탄인데. 이런 거 심으실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죠? 이런 아이들을 아낌없이 제거하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식물 심으면 많이 이쁩니다, 이거. 망설임 없이. 뭐 혹시 입꽂이 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입된 것들은 제거하고. 네. 종이컵으로 하세요. 오래 묵은 레드탄이죠. 네, 이거 오래 먹었어요. 굉장히 오래 먹어가지고 목대가 보이죠? 맞아요. 오래된 친구들은 이제 목대가 단단해지고 얼굴이 줄어들죠. 네, 그리고 보면 이게 흙이에요. 모래 계열이거든요, 이게. 모래 계열이고 이 흙도 모래 계열이에요. 계열 자체가. 그래서 이건 다 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흙하고 이 흙하고는 융합이 잘 돼요. 그래서 물 이 정도만 털고 어떻게 뭐 분리해 드릴까요? 한나무 아니에요? 이거 한나무예요. 한나무. 찌그러져서 안 클 것 같아.
아니요. 괜찮은 건지. 네, 그렇죠. 자, 안 크고 하는 것은 키우시는 분이 잘못 키워서 그래요. 아니요. 저 입이 얼굴이 커져야 되는데 혹시. 아, 얼굴이 커지는 것은 물만 잘 주면 잘 커요. 두 개 다 하면서. 네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것은 그 여름에 막 주라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 막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계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봄, 가을, 그리고 직광을 보거나 햇빛이 좋을 때 단 유리창의 빛은 빛은 아니니까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파트에 살 때 그 베란다 거리대 있죠. 베란다 거리대에 있을 때는 마구마구 주셔도 돼요. 봄, 가을에는. 그냥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살다가 우울하거나 뭐 그럴 때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풀이하세요. 막 물 주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나오면은 일단은 수도꼭지 잡고 막 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거예요. 그러죠? 네.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자. 레드 탄. 자, 레드 탄.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뭐였더라? 모르죠. 예. 저도 지금 헷갈리네. 너 이게 뭔지 알아? 모르겠네요. 아, 요 아이가? 요거. 이게 뭐더라? 아, 카이노스. 카이노스 큰 사이즈도 있었구나. 세 자만 돼도 외웠을 건데 네 자라서 이게 잘 안 외워져. 그럴 수 있지. 네 자 보통 그럴 수 있어. 큰 사이즈도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가 작은 사이즈가 있지. 네. 근데 작은 거다 큰 거다 얼굴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 어디 봅시다.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어느 한쪽으로 무너져 있어요. 그죠. 그죠. 이쪽은 키웠어요. 입장이 없고 이쪽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심어 한번 봐볼까요? 일단 좀 이것도 흙이에요. 흙이네요. 흙이고. 뿌리가 건강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밑에만 좀 털고 바로 심을 거예요. 자, 이렇게만 좀 털어주고. 살짝만. 이것을 이제 얹혀서 밸런스가 깨져 있을 때는 이파리를 좀 뜯을 거고. 지금 이런 것들 한번 얹혀볼게요. 얹을 거고. 자. 가볼게요. 가운데 해야 되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정 가운데, 이게 중심이 정 가운데죠. 네. 정 가운데인데 여기는 헝 비고 여기가 지금 너무 지금 펴져 있죠. 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세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안 그러면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몇 개만 좀 뜯을게요. 네. 어차피 이분 뭐 거시기 한다고 하니까 이쁘지요? 이게 잘 떨어지겠죠? 이게 그 이 꼬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잘못 뜯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아, 그대가 한번 뜯어 보실래요? 아니요. 얼굴 나올 거. 지금 죽은 건가? 얼굴 안 나오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마스크 쓰고. 왜요? 뚝 떨어지고. 가위나 클 같은 걸 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거. 아, 그래요? 여기가 살점이, 네. 이게 이제 잘 떨어지는 게 있고, 네.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거 입고 자지 마세요. 단호하시네. 왜냐면 요거 하다 보면 한정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떨어져요.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가 살이 안 나네. 네네, 여기 그냥 똑똑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안 될걸요? 내가 뭐지? 티지 티. 아반 티죠. 티. 자,
갈지도 약간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 봅시다. 네. 그래도 밸런스는 좀 많이 깨져 있는데. 그럼에도 더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심어 놓을게요. 이렇게. 네. 비틀어져 있었어? 아. 분재는 양쪽으로 좀 굴려야 좋아서. 그렇죠. 분재는. 이것도 이렇게 되네. 아. 조금 더 찍은 다음에 굴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심어 놓으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중앙으로 맞추려면 이쪽으로 와서 이게 딱 맞춰서 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 놓으면 중앙이 이쪽으로 와버려요. 이해되죠? 지금 당장 생각하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데 나중을 생각하면 정중앙은 항상 반드시 가운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심어 놨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네, 정 가운데로 기준을 맞춰야 돼서. 자, 보죠? 여기 남죠? 여기는 꽉 차고. 자, 이렇게 잘못 심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 엔젤 윙큼. 엔젤 윙큼이요. 엔젤 윙큼. 아, 이름 적어드리면 가격이 좀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다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그 가격이 있는지 제가 알게 모르니까 사장님을 믿는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그렇죠. 또, 네, 우리가 믿는 사이로 가야죠. 이것도 이제 흙이니까 거의 그대로. 네. 잘 어울린다. 분이랑 혹시 이렇게 달기가 더 보이지? 맞아요. 분이 파라니까 호수에 연꽃 하나 핀 것 같네.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이렇게 아까 같이 이렇게 줄기가 넘어갔으면 이제 분재처럼 예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반듯하니까 굳이 이런 애들을 이제 눕히지는 않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제 그 어떤 분들 이렇게 계속 세워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냥 두세요. 그리고 도파기, 적절한 도파기. 어디 봐요? 아, 이게 되겠어요? 요걸로 할까요? 아, 요걸로 할게요, 그냥. 뒤쪽에다가 해서,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미 박았어요. 아, 그래요? 이미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체가 안 돼요. 저희. 너무 극단적이시죠? 네, 저희 철칙입니다. 네. 이미 심은 거 빼달라 이런 거 있을 수도 없고. 아, 여기에 지금 잘 어울려요. 네, 요거 진짜 잘 고르신 거예요. 빼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파. 자, 어때요? 예쁘다. 이쁘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러죠? 이거 뭐, 왜냐면 저것은 레드탄을 했으니까. 네. 요걸로. 네. 뭐, 그래도 바쁘신 건 아니죠? 네. 네. 커피도 못 마셔도 손이 커피. 레드벨벳입니다. 자, 레드벨벳인데 이거 엊그제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종류인데 맞아요. 지금 보면 너무 예쁘죠? 굉장히 예뻐요. 네, 맞아요. 잼을 발라놓은 것 같죠? 가운데.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부부이신가 봐요. 아, 근데 굉장히 드무시는 분들. 근데 그 남편분들의 점수를 어떻게 주세요? 평상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엮고 다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 100점 만점이요. 아, 그러죠. 감히 점수를 못 아, 그러죠. 그 집에 갖고 막 이렇게 저기 마당새처럼 막 부려 먹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너무 좋아요.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신인이었군요. 근데 왜 물어보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보기가 너무 좋아서. 시중 불륜이에요. 아유, 뭐 인생 얼마나 있다고 뭐. 그것도 뭐. 그게 소원이야. 사범 말을 마시는. 그래, 그러죠.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긴 해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오는 게 드물거든요. 너무 보기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렇죠. 하얀 분 예쁘긴 하네. 맞아요. 예쁘죠. 이제 마무리인데. 분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 그 원래 이게 하얀 분이 뜬금하고 잘 어울리는데다가 이게 지금 하얀색과 이 붉은색 계열이 원래 잘 어울려. 예쁘다. 붙어 있는 꽃이 보라색인데 레드벨벳색도 비슷해가지고. 예쁘네요. 좀 더 크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 이 분은 저희 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꽃이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제 구입하기가 어렵죠. 네, 몇 초 만에 지금. 네,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이것도 우리 이제 농장에 오시면 오프라인에서 구입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안 줍니다, 딸이. 딸이 저희 분을 안 줍니다. 잠깐만 놔두세요. 제가 여기 한 두 개만 더 심고 그대 마무리 씌워줄게요. 왜냐하면 중복된 애들이라. 요것도 이제 저희 분이에요. 이건. 언니가 만든 분이랍니다. 저 친구는 하데스라는 친구죠. 농장 예쁜 아이들 소개할 때 나왔던 친구예요. 맞아요. 예. 영상 보고 오셨다고 이걸 골라주셨어요. 하데스. 네. 영상에 나온 거 다 가져다 주세요 해가지고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집에 예쁜 게 너무 많아요. 다 잘 키워나가고. 이게 하데스라는 게 혹시 종교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지금 없는데 이게 하데스라는 게 원래 그 성서적으로 불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불탄다라는 게. 불지옥 이런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누가 사겠냐 이것을. 너는 얘가 눈치가 없어. 얘가 보면은 가끔 뭐 눈치가 없더라니까. 불지옥까지 얘기하면 누가 이걸 사겠어. 살 수도 있지. 그냥 그래서 불탄다 이렇게 더 좋아서 살 수도 있지. 헐헐 탄다 뭐 불천국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있을 리 없잖아요. 불천국. 예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심을 때도 분이 낮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려놔 버리면 안 예뻐요. 최대한 가라앉혀야 돼요. 예쁘네요. 물이 조금 없나 보네요. 응? 물이 조금 없나 봐요. 이제 이게 그 물을 이제 먹기 시작한 거지. 모양이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있던 아이가 약간 점, 펴지고 있어요. 그렇지. 이제 물을 먹고 그러니까요. 먹기 시작한 거지. 조금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예쁩니다. 화분이랑 잘 어울리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그렇죠. 이게 이것은 이제 분이 이렇게 낮으니까 이건 잘 눌러줘야 돼. 안 그러면 흔들거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뿌리를 많이 이제 털거나 그랬을 때 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고기가 간당간당하면 안 되죠.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나 안정감 있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뭐든 큰 게 좋아요? 네, 저는 뭐든지 큰 걸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무조건 작은 것만 고르시고 작은 것만. 저는 사람이 커서 원래 상대적인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가장 좋다고 그러던데 최적화된 어? 네. 그 쟤네 안경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다 똑같은 게 우리 시집 못 가게요? 그러겠죠. 어른이 다 똑같은 거. 이렇게 하됐어요. 제거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안 되시죠? 아 잠깐만요. 요것은 금방 하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네. 마무리를 네. 영상 마무리를 찍고 네. 재빠르게 아빠가 또 심어주실 겁니다. 네. 손이 보이지가 않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게 설명을 안 하면 금방 하는데 네, 맞아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 색감이 너무 좋죠? 네. 그렇죠? 자, 이것도 흙을 좀 많이 털어주고 네, 옷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탈탈 털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앞으로 여기 지금 분이 여기 앞쪽이 있으니까 앞쪽을 이렇게 작은 것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화분이 바나나 우유처럼 생겼네요. 역시 심었을 때가 제일 예뻐요. 그냥 봐도 예쁘지만 옷이 날개죠.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은 없나요? 글쎄 다육이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아마도 있지 않을까?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름이라고 쓰는 것도 다 이름이더라고요. 늘 신기합니다. 다육이의 세계. 아이 예쁘다. 따글따글 참 예쁘네요. 눌러서 이게 아무튼 흔들리지 않게끔 편안한 심어주처럼 그러니까 뿌리를 털었을 때는 흙에서 다 이렇게 분리했을 때는 이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촘촘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네. 아주 꼼꼼하게. 네. 애들이 속이 허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런 앞에가 있는 경우 뒤가 항상 쳐져 버리면 안 돼요. 뒤가 더 높아야 됩니다. 산뜻하든지 뒤가 조금 높든지 맞아요. 앞을 봐야 돼. 오, 완성인가요? 괜찮지 않나요? 굉장히 예쁘네요. 아, 러브레터인데 지금 여기 다른 손님은 일단 다 심어드렸고 이제 또 다른 손님 거 일부만 좀 심어볼게요. 일부만. 맞아요. 시간이 너무 또 많이 걸리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빠른 속도로. 2배속 한 것처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또 망가지니까 안 돼. 너무 엉성하게 심어지지. 아니, 아빠는 전문가니까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치? 그래도 이왕이면. 옆에서 그래? 지켜보고 있잖아. 아니, 빠르게 예쁘게 심으면 되지. 원래 전문가는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랬는데. 말이 쉽지. 니가 한번 해볼래? 카메라 들어야 돼서 조금 그러네. 자, 이렇게 하고. 좋아요. 이 친구도 깔맞춤입니다. 핑크색 얼굴에 핑크색 옷을 입었어요. 굉장히 예쁘죠? 어차피 예쁠까? 근데 약간 플로리디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겼지. 그렇죠. 정말 비슷해요. 친척이라나 둘이? 글쎄 뭐 비슷한 데서 겹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겠어? 그렇죠. 얼굴이 영 비슷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러블리하네요. 제가 가지고 싶은데 달라 그러면 안 되시겠죠?
글쎄 안 주겠지.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러브레터 하나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색다른 색으로다가 뭐 해주시겠어요? 오렌지 퀸 예쁘지 않아요? 어디 있어? 요거? 네. 아, 이거 합식해야 되는데? 아 그럼 안 되겠다. 어디다가 합식하시려고? 둘 중에 하나 아 그래? 그럼 여기다 할까요? 그럼 요거 하나까지만 합식하고. 네. 아, 합식은 늘 어려운데 또 합숙을 시키시네. 자 이게 오렌지 퀸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 일단 빼고. 이 친구도 예쁜 아이들이 보여주는 영상에서 보시고 반하셨다고. 이거 좀 뭐야 입꼬지 입꼬지 요거 오렌지 퀸. 아니요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떨어져 있는 거. 떨칠 수는 없어요. 고객님이 보고 있다고요. 네 고객님이 보고 계셔서. 이미 떨어진 거. 네, 합식하면은 너무 이쁘겠죠. 같은 종류를 섞는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합식이라는 거 같은 종류든 뭐든 간에 합친다라는 뜻이죠. 네, 합친다라는 뜻이죠. 네. 이놈만 하고 하고 마무리 짓게. 참고로 이분이 유튜브에도 나오신 분이고 또 하우스가 세 개나 있고 정말 잘 키워요. 다이노지 하우스를요? 네. 정말 잘 키우세요. 저렇게 펴주니까 이쁘다. 요것을 노노노노 여기까지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굉장히 동글동글 예쁩니다. 근데 저는 작은 사이즈가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목대보다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도 이쁘고 귀엽고. 작은 사이즈가 좀 더 제 취향이에요. 아기자기한 거? 예, 예, 예. 목대는 좀 징그럽달까? 이 친구도 토탁 하나 올려주시나요? 아, 당연하죠. 이것은 기본이죠. 그쵸? 돌팍이 뭐 전부를 찾아야죠. 이런 그죠, 완전 돌팍이죠. 돌팍. 막 화분을 패버리십니다. 잔대. 자, 이제 봐봅시다. 모양을. 어때요? 오, 예쁘다. 예쁘죠? 네, 이쁘네. 이쁘다, 이쁘다. 아, 통통한 이 입장이 복스럽고 예쁘네요. 이렇게 일단은 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도팍을 잘 꽂아야 돼요. 신중한 도팍을 골라야 합니다. 등등등등 구조를 봅시다. 여기 지금 소리가 그거 예쁘네요. 그지? 네. 조금 큰가? 아니 이게 맞는 거. 그래요?
이거 돌이 보여야지. 돌이 안 보이면 이게 그 밸런스가 안 맞아. 저기 안쪽이 들어가 가지고 돌이 안 보인다. 그러면 있으나만하고 안 이쁘지. 그렇죠. 응.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역시 돌을 꽂아야 할거군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돌을 꽂으니까. 예쁘다, 예쁘다. 어때요? 완성이 됐나요? 자, 이제 여기서 봐봅시다. 마음에 드세요?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네, 마무리를 찍겠습니다. 청소 한번 하고 엔딩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